한정구 청와대가 민간기업 KTNG의 사장 교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젯밤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신재민 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거쳤는데도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오히려 4조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정권 교체기에 전 정권의 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 적혀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 씨는 앞서 현 정부가 민간기업인 KTNG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 씨가 근거로 삼은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에는 KTNG 사장과 이사 선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KTNG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관님께 보고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어떻게 KTNG 관련된 문건이 있는 거예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 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개입설이 일었던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권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권은 뭐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KTNG 관련 문서에 대해 담배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지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